자, 퀄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보죠. 무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랑 비교를 하면은 역대급 퀄리티인데? 이게 추천받은 게임이고요. 옛날에 존재했던 드래곤볼 RPG 게임을 리메이크한 게임이라고 해요. 알만툴? RPG 만들기 RPG 찍구루 게임입니다. 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옛날 감성 돋는 게임인데, 제가 또 옛날 게임 좋아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천받은 게임이라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임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좋은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맞춤 볼까요? 시작합니다. 네, 저작권 음원 걸리는지 모르겠다. 한글에 해주신 분이고요. 일본 게임을 패미컨 드래곤볼 Z 1, 2 편을 찍으로 리메이크한 것을 한글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했던 게임들 중에서 이제 스팀으로 구매해서 한 게 두 개가 있죠. 롱맨 레거시 컬렉션이랑 크로노 트리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에 호환이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된 게임인데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건 다릅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고요. 스토리 라인도 때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피콜로 대마왕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후 5년 더 지난 평화로운 어느 날 숙히 물체가 지구에 떨어졌다. 스토리 라인은 일단은 드래곤볼 Z부터 시작을 하겠죠. 게임 이름이 Z니까. 야, 좋다. 화면비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게임이랑 다르게 마우스 보이죠? 내가 화면비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비도 되게 예뻐요. 야, 역시 욕성의 녀석들은 살아있는 건가? 카카로트 녀석. 야, 소리가 좀 크다. 조금 줄일까? 40? 큰 파워를 가진 놈이 있구만. 아야, 이거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오디오 믹스 들어가, 볼륨 믹스 들어가 줄여야겠네. 보자. 드래곤볼 7 정도면 되겠지? 굉장히 적지 않나요, 소리? 아, 큰 파워를 가진 놈이 있군. 거리 4880. 제가 드래곤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피콜로. 기존에 방금 전에 했던 방금 전에 보다는 어제 엔딩을 봤던 게 이제 조조 찍으러 게임이었죠. 이건 흑백이 아니라 컬러가 있어요. 노래가 너무 정신없어. 용건은 없다. 무엇으로 온 것이냐. 야, 좋다. 전투력 322 이런 놈도 있었는가. 야, 우리 농부는요? 농부는 그냥 캔슬됐네요. 상대의 파워에 밀려서 움직일 수도 없다. 야, 이거 진짜. 거리 12,909. 크다. 이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야. 카카로트다. 전 우주 제일의 강자 사이어인의 자부심을 잃었는가 카카로트. 5반도 있어. 5반. 오건과 그 아들 오반은 거북하우스로 가고 있었다. 애북이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거야. 오반이라고 해. 그리고 뭐 오리지널 편 마지막쯤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치치랑 결혼을 하고 끝나는 걸로 알아요. Z는 많이 봤는데 오리지널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오는 부분이죠. 아, 너무 좋은데 옛날 감성. 엄청난 파워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윈도우 디스플레이 캡처가 아니라 윈도우 캡처를 해서 그런지 이것 조금 많이 보이죠. 채팅창도 있고요.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성장했구나.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 카카로트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저뭐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우주 제일의 전투민족이다. 네놈의 형 라데츠다. 약간 노래가 같으니까 좀 그러네요. 한번 딱 멈췄다가 빠밤 하면서 그런 거 없나? 형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향은 운석 충돌로 폭발해버렸지. 뭔가 스토리가 다르네? 이번에는 우리 사이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별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지구다. 곧 남은 동료들도 이 지구로 올 거야. 이거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원래 내용에서는 이제 카카로토를 데리고 강력한 행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카카로토를 데리러 온 거고, 사이어인은 오지 않죠. 베지터랑 래퍼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사이어인들이 지구를 손에 넣어서 자신의 행성으로 삼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베지터랑 래퍼가 온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네 아들이겠지. 무천도사 있으니까 너무 뜬금없어. 크리링도 없는데? 터무니없군. 상관없다. 야, 내용도 살짝 달라. 서두르지 말아라.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크리링들이라도 있었다면. 아, 있으나 말하지. 피콜로님이 함께 가주마. 아, 이 게임이 내가 이 게임은 모르는데, 옛날 이 게임은 내가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동료가 추가가 되면 무조건 다 같이 싸우는 형식인 걸로 알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없는 걸것 같아요. 무천도사는 안 싸우겠지 그럼. 피콜로가 도와준다고 하죠. 부르마에게 드래곤볼 레이더를 빌려야 돼. 야, 근데 저는 진짜 드래곤볼 게임은 옛날 거는 거의 다 있었거든요.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드래곤볼 그 반다이 Z3까지는 꾸준히 다 샀고, 한동안 게임을 이게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못 하다가 스파킹이랑 스파킹 네오까지만 딱 사고,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이제 제노버스 2? 네, 그 정도고, 그 외에는 뭐 모바일 게임? 그 정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드래곤볼 게임을 하니까 되게 좋네요. 지구 최강의 콤비가 결성된 것이다. 이제 드디어 메뉴 화면으로 왔습니다. 저장 먼저 해볼까요? 세이브 여기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게임이고요. 이동. 이게 뭐야? 지도. 저작권 걸릴 것 같아. 만약 음원 저작권 걸리면은 저는 오늘 분은 유튜브에 안 올라가고요. 내일이라도 다시 찍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서부터 그냥 일하죠. S콤보가 뭐야? 콤보가 있나 본데. 일단 옵션, 메시지 메뉴, 전투 모드, 배경스러운, 전투 BGM. 기본 설정 그다지 뭐 건들진 않겠습니다. 줄거리가 있고요. 줄거리 볼까? 지구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오공의 친형 사이언 라데츠가 지구를 침략하려 온 것이다. 라데츠는 오공의 아들 오반을 이렇게 딱딱 붙여놨냐? 인질로 잡아 오공을 협박한다. 오공 혼자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의외의 인물이 도와주러 나섰다. 그것은 숙명의 라이벌 피콜로. 피콜로에게는 무서운 사이언 그의 야망의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지구 최강의 콤비가 탄생하였고, 빨리 드래곤 레이더를 통해 오반을 찾아야 된다. 약간 이제 서론이 안 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드래곤볼이 워낙 이제 옛날 만화다 보니까 요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18년 9월 20일 기준으로 드래곤볼 히어로즈라고 나오고 있을 텐데, 일단 뭐 가볍게 대충 설명을 하자면은, 오바니가 이제 머리에 드래곤볼이 있습니다. 머리 모자 위에다가 드래곤볼이 있어. 그거를 찾으려고 드래곤 레이더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피콜로는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라데치가 방해가 된다 이겁니다. 카드. 카드랑 뭔 상관이냐, 드래곤볼이랑. 좋아요. 능력치. 자, 이렇게 능력치가 나오네요. 오, 되게 옛날식이야. 옛날에 그 영웅전설 같지 않나요? 1, 2? 1, 2? 1, 2까진 아닌가? 2, 3? 오, 야, 이렇게 나뉘어 있네. 사이어에는 이제 공격력이 약간 높고, 나비크 성인이 방어력이 약간 높은. 여타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제너버스도 그렇지 않나요?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다음까지 경험치 나와있고요. 여기는 스킬이 나와있네요. 오, 역시 피콜로가 스킬이 더 많다. 아, 충격파가 필살기 계열이고 소모량이 없고 에너지파가 5, 가메하메하 25. 우리나라에서 두 개로 나왔나? 에너지파랑 에너지파로? 일단은 약간 특이하네요. 에너지파 가메하메하. 모르겠습니다, 저도. 눈에서 강성 공격, 입에서 강성 공격, 폭렬 마강포, 마강강살포. 야, 기본 스킬로 있네. 만화 50이야, 50. 그리고 502가 약간 만화가 좀 높네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다. 거북선인류. 그리고 이제 마. 악당놈들. 한자 맞겠죠? 사실 잘 몰라요, 한자. 이동할까? 이게 뭐야? 첫 번째 거 해봐. 아니, 이거 내 맘대로 이동 못해? 아, 근데 일단 이동하는 걸 떠나서 Z가 내 생각에는 잠깐만요. Z가 목적지가 아닐까요? 게임이 시작되면 보통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 아, 여긴가? 아, 여기 좀 이상한데? 너무 많은데, 우주선이? Z가 드래곤볼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워즈산인가 봐. 502 집 같지 않나요? 생긴 게 딱? 아닌가, 위치상? 저건 아마 집이겠죠. 일반 민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보죠. 전 이 게임 자체가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지도 모르겠어. 뭐야. 사이바이맨 나왔는데. 아, 맞아. 이 게임이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대요. 예, 노가다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다가 접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좀 길게 끊을 거예요. 예, 노가다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매뉴얼 자동 두 개가 있네요. 깨진다. 매뉴얼. 써볼까? 아, 이게 뭐, 뭔 차인데? 이게 뭔데? 이게 스킬이고, 이제, 이 평탄 거야? 안 반짝거리는 게? 때려봐. 13, 22. 어, 카와이라멘. 카와이라멘? 카와이. 무슨 뜻이지? 뭐 귀엽다는 거야? 아, 일본은 모릅니다. 아, 뱀공주도 있네? 아, 힐을 주는구나. 그냥 해줘? 완전 밥 먹어? 저게 내가 알기로 이제 드래곤볼 카이가 다음에 이제 제트를. 아, 이건 좀 아니지. 사이어인도 있네요. 저 사이어인이랑 뱀공주 같은 애들이 드래곤볼 카이편에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오리지널 제트. 오리지널 제트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제트라고 해야지. 제트가 이제 291화에서만 이렇게. 자, 올드팬을 위한. 자, 스킬 한번 써볼까? 가메하메하 한번 써봐. 사이언이 더 세겠지. 너는 마왕강살포 써봐 그냥. 오. 36. 야, 센데? 오, 27? 오, 되게 센데? 바로 쏘네요. 뭐 모으고 그런 거 없고. 야, 이거 위험한데? 레벨링 열심히 해야겠다. 가메하메하. 평타 때려. 어, 나보다 빨라. 아, 용의 액스네, 용의 액. 49. 망강살포 확실히 세긴 하다. 펌프킨 쓰러뜨렸고요. 에네르기파 그냥 버전 써봐.
마광포. 이제 만화가 없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써볼까? 오공 때리는 거죠. 야, 오공 좋지. 아, 피코로 죽겠어. 23. 그래도 역시 평타보다 스킬이 훨씬 세네. 어이. 에너지파는 그냥 기공포 같은데? 기공파? 14 경험치. 오룡을 손에 넣었다. 아니 저기 뭔데?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 덱 서치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 덱이라기보다는 패 서치. 아, 패를 이게 섞는 걸 모르겠네. 어찌됐건. 아,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패를 섞어준다고. 예, 역시 한국어를 사랑해야죠. 여정이나 하죠. 아유, 큰일 났는데? 너무 센데, 이거? 회복해주세요. 아, 너무 좋다, 이 옛날 감성. 아, 요즘 옛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저번에 배트맨 아캄 시리즈랑 툼레이더 시리즈 이후로 약간 3D 게임 눈에 안 받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이런 것도?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뭐 일단 일로 갑시다. 아, 이게 게임 시리즈가 내가 알기로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작은 게임들을 여러 개 엮어놓은 판일 거예요. 전체를 일단 활용해서 천천히 싸우는 게 맞는 거겠죠? 나 만화 없는데 어떡하냐? 에너지 파를 써. 아니 아니, 어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냥 때려들 것 같은데? 이거 너가 마왕강사를 일단 하나 잡고 시작하자고. 어, 샌돔이야 하필. 또 더럽게 빨라. 야 좋아. 이 섬세함이 뭐.. 아 28이라고? 아 이거 아니지. 어 너무 센데? 이거 아니지. 왜 이렇게 카드가 잘 나왔냐? 이게 35인데 뭔가 좀 상성이. 피콜로 죽었나요? 아 33. 자 잠깐만 졌잖아 이거. 잘 생각해보자. 어 야 이거 안 나왔다. 큰일 났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면 경험치 전혀 없어. 세 칸이고 이게 저기 회복해줘 회복해줘. 어 나이도 헬인데? 나이도 설정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원래 없는 게 맞죠? 전에 있던 게임이 너무 나이도 설정까지 있고 화려했어. 두 칸씩 가자. 역시 나는 놈들이라 그런지 무리고 나버리고 상관없나 봐. 제이맨 한 마리. 아, 야, 한 마리 정도면 문제 없지. 제압하면서 레벨링 하면서 가야겠어. 아, 너무 세. 원래 게임 길게 짜여져 있는 게임이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원형이.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센가 봐요. 요것도 많이 필요하고. 나 여기서 보내다가 오늘 하루 분량 끝나는 거 아니야? 27. 피콜로 기술이 약간 안 먹히는데? 오공게 훨씬 세게 먹혀. 얼마 남았니? 15! 열심히 해보자. 두 칸. 두 칸씩 가서 회복. 마을 앞에서 사냥하는 초보자 같은 마음으로 하자고. 멀리 가볼까? 저기 가보자, 가까우니까. 뭐야, 이거? 결정 버튼으로 수행을 하고 싶은 캐릭터 선택하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눌러라. 소근오공. 스피드와 민첩성을 키우는 수련이다. 유파, 별, 숫자의 수. 하나라도 같은 카드를 제시하라. 클리어 횟수가 많을수록 경험치가 증가하지만 도전 실패하면 무효화. 결정 버튼을 시작하고 취소 버튼을 누른다. 아, 도중에 도전을 실패하면 유파와 별
그러니까 6파랑 별만 보는 거지. 별의 숫자를 지금 아 숫자의 수. 아 이제 한번 해봐 해봐 알겠지 뭐. 하나라도 같은 걸 제시하라. 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취소. 취소 어떻게? 나 클릭할 생각 전혀 없었어.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하필 왜 이거야? 이거라도 선택해. 아씨. 아 이런 거구나. 제일 큰 수구나. 한 칸. 자 잠깐만요. 이거 클릭키가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냥 강제선. 아 이거랑 이제 아 저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걸로 하라고? 나 내가 여기서 두 개 고르는 줄 알았어. 죄송. 이거죠? 아, 이래. 멈추려면 취소. 취소 버튼이 뭔데? 아 이게 Z가 결정이구나. 계속해? 아 취소 여기서 이제 육경엄치. 아 이렇게? 어. 야 신기하다. 여긴 회복인가 이제? 누구냐? 풀이거든요 저? 아... 가메하메하 필살기 가메하메하 일단 써주고요. 얘는 이제 풀로 들어가니까 한 방이면 되겠죠? 상성 색깔별로 뭐 상성이 있는 건가? 아 59 죽은 거야? 인간적으로 59면 죽어야지. 물론 제벤맨 전투력이 지금 피콜로 같은 애들보다 훨씬 셀 것 같긴 한데 이 전투력이 몇이? 1200인가 1500인가 그런가요? 큐콩 카이와레 엄청 센 거 아니야? 아니 파워만 비슷했으니까 라드체가 더 세겠지. 아, 그래도 더 셀 것 같은 얘네보다는. 내가 알기 아 이제 라데치가 1500이고 얘네가 1200이라 그랬나? 아 마음껏 싸? 하여튼 뭐 랜덤이니까? 아직까지 구성을 잘 모르겠어. 그냥 번쩍이는 거 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2? 2가 됐어요. 한번 능력치 좀 볼까요? 자 얘는 이제 4 남았죠? 능력치가 많이 올랐네요. 공격력이 3 오르고 방어력이 2 올랐어요. 3, 2 스피드 1 올랐고요. 체력 상한과 체력이 이제 17이 올랐고 MP가 4가 올랐죠. MP가 아니네요. KI가 뭐야? 어, 많이 세지네. 괜찮은데 회복 좀 하고 싶은데 나? 저희가 회복이겠지 뭐. 몇 칸이면 내 칸으로 되냐? 아니 안 돼 안 돼. 아 좀 아까운데 이거? 어... 전부 회복인가봐 집은. 이렇게 빡센데 좀 멀리 왔다갔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고 개인적으로 저기를 좀 가고 싶거든요. 여기 다시 가는데 좀 빡셀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가 지금 보스 아닐까요? 저기 저거 한자 막 써있는데 드래곤물도 찾고 다 할 겁니다. 이동을 해보죠. 일단 위를 아 못 가? 아 못 가네. 어 아예 못 가네. 아예 못 가네. 잠깐 그러면은 저기 볼 하나 모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거네. 집이를 집이 상호주의 되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왔다. 야, 한 마리 정도는 뭐 에너지파랑 마강파 하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속도 더 빠를 테고. 어, 피칼로가 성공을 때리네요. 오공보다. 아니 오공이 제일 느린데? 그렇지 끝. 아 3. 아 무준호사 할아버지 집 가봐. 서쪽으로 가라고? 아 드래곤 레이더도 이제 구해야 되는구나 아예. 저기밖에 없는데 저기겠지 뭐.
아, 두 개밖에 없네. 에너지파랑 망원경살포를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이제부터. 빨로. 공체력 많죠. 야, 30이라고? 너 빡센 거 아니냐? 40. 2 들어갔나요? 이제 제외는 안 돼. 고공한테 안 돼. 41. 오니몬. 오니몬? 평타! 평타! 18 데미지. 아유, 쉬어야겠는데, 한번. 너무 좀 빡센데. 충격파. 평타. 아, 죽었네. 좋아요. 15 경험치에 피콜로 레벨 2. 아, 피콜로가 약간 체력 성장폭이랑. 피콜로 50에 시작했지? 그러면은 피콜로가 기력 성장폭. 아, 똑같네. 둘 다 4 올랐네. 체력 성장이 좀 낮네요. 오공이 17, 피콜로가 16. 기본 응실 봐야지. 방어력이 더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보자. 스피드 똑같이 올랐고, 방어력 1도 높고, 공력 1 낮고. 똑같네. 기본 능력치네. 그게 차이는 안 나는구나. 재능치 같은 게 있나 보다. 재밌겠어. 알기로 다 있는 걸로 알고요. 드래곤볼 Z 캐릭터들, Z 전설 다 있는 걸로 아는데. 기대되는데? 나 막 기대되는데, 어떡하지? 내 취향을 딱 저격한 게임이야. 옛날 게임. 얼마나 좋아. 들어가. 보르마. 손오공이지. 한 번만 더 말 걸어보자. 피콜로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아, 이건 좀 아니지. 저땐 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이거 듣바들한테 막 까일라고. 저거 드래곤을 모으러 가야죠? 귀중한 제트를 썼는데 쓰자마자 세 마리라고? 아, 잘 때려야겠다. 오, 야, 많다 이번에. 에너지파. 많아 이번에. 많어. 피콜로 어차피 레벨 한 번도 오르지 않는 한은 비슷하겠다. 기술 구성은. 아, 나보다 다 빨라. 아, 너무 좋다. 이 구시대 감성 너무 좋아. 아, 내가 똥 좋아하는 거 알고 또 똥을. 용액. 아, 야, 아픈데. 52. 9? 아, 사실 실망인데? 자동. 뭐 샀길래 저렇게 많이 들어가냐? 난수가 좀 심하다, 폭이. 야, 데미지가 무슨. 아이템 얻었어. 부르마 두 개. 아, 푸알은? 아,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팔 거기 때문에 회복이 무료니까. 아, 너무 좋아. 나대지 않고 선을 밟아 가겠습니다. 가고. 아, 네 칸 없냐? 세 칸으로 안 되잖아. 네 칸도 안 되겠구나. 아, 카드를 지급하는 상점이야. 판매도 되네? 원래 이런 게 비싸지 않나요? 3크레딧, 부르마, 2크레딧, 그치? 카드 교체. 아, 카드라는 게 카드에 있는 숫자가 데미지 뭐 그런 건가 보구나. 아, 내가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아.
방어력도 있고, 알 것 같아, 이제 느낌, 대충. 근데 지금 구분을 못 가서 문제지. 공격력을 방어력 뭘로 정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공격력 방어력 서로 바꿔준다. 어, 이거 좀 연구가 필요하겠는데? 능치를 알 수 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상점인 거요? 자, 가능하면 힘든 대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수련하는 데잖아, 저거. 어떻게 가냐, 저기? 아, 그냥 건너갈 수 있나? 아, 조그만 건 지나갈 수 있나 보다. 아, 저기 길이네, 그러면은. 저기, 저 수련하는 데 지나가는 게 저기 길이네요, 이거. 마우스가 안 나와서. 마우스 나오지? 이게 길인가 봐, 이거. 가자 빨리. 담벼 회복하기 전에 한 따가리 해야지. 기술이고 이게 평타. 아, 그건 다른 것 같아. 근데 아래에 있는 숫자랑 해서 이제 위에 숫자 공력 방어력이 겹치는 것 같고, 이 빛나는 것 중에 센 거를 하는 게 맞는 거네. 아, 나 한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옛날에 해서 한자 공부한 지 언젠데. 이게 제일 높나? 오, 이거 쓰고. 야, 너는 다 1인데? 데미지 박히는 거 보면 알겠지? 어, 둘 다 1이야. 데미지 25 들어가고요. 얘가 이제 센 걸로 했죠. 53 29 들어가겠지. 29 20. 모르겠는데 나? 50 적게 들어가면 맞지. 7인가 했으니까. 아, 그렇네. 방어력인가 보다. 아, 한 문이. 이제 쏘면은. 뭐, 왜 이렇게 세냐? 나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1로 한번 쏴봐. 아까 2였죠? 1로 한번 쏴보고, 너는 그냥 때려. 아까 52였죠? 1이에요 지금. 19. 아, 그렇네. Z가 터지면 엄청 센가 보구나. 그럼 이걸로 한번 때려봐. 평타. 넌 방어하면 안 되냐? 넌 2자리로 때리고. 평타 33. 이게 맞네. 위에 숫자가 이제 데미지고, 아래 한문 숫자가 방어력. 깜빡깜빡거리는 거랑 이건 깜빡거리는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아, 그리고 자기 몸파랑 맞으면 세다거나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닌가 그건? 앞으로 뭐 알려주겠죠, 뭐 게임 하다 보면. 1. 레벨업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거리를 봐야 되잖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먼데, 그럼? 수련하는 데지? 수련하는 데구나. 그렇네. 여기가 이제, 아, 저거네. 아, 저 라데치 저거네. 야, 이거 좀 빡센데? 아, 저 바다로 가려면 저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 빡센데, 이러면은? 일단 가자. 여기만큼 저걸 건너가기에 좋은 건 없다. 두 칸짜리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 칸짜리 없애. 평타로 죽여보자. 7짜리 7인거죠? 4개에다가 7개 8개인가봐 저기 8개짜리인가보다 그럼. 이거 한번 때려봐. 마강. 내 계산이면 이걸로 죽인다. 25. 평타로 25. 딜 엄청 세겠지? 센 거겠지? 오, 뭐 얻었구요? 1짜리 써서 가고, 4짜리 써서, 아, 그냥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아, 잠깐만. 능력 없다고? 일단 제일 센 거에 방어력 꽂아. 꽂고, 너도 방어력으로 꽂고.
대본에 써야겠죠? 풍렬을 그래도 풍렬 정도 써주고 20 들어가고요. 이제 절도 덜 들어가는 거겠지? 공격 상성인가 보다 한자가 아닌가? 12 한자 모르겠어. 나중에 검색해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어력이 거의 없는데? 쓰자. 먼저 저 오공이 잡고 막고. 아 근데 도망도 되잖아 이거. 오니온 평타 7자리로 평타 강한 오공으로 그 다음 피콜로도 센걸로. 아 죽을뻔. 18경험치 레벨업하면 차나 능력치가? 9 남았어. 맨 15 남고. 그냥 가자. 어, 가자. 어, 수전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도망 되냐? 되네. 아직 제약선으로 가는 게 좀 빠른 건가? 독한, 어, 좋게, 오케이. 아래로 다 들려보죠. 수행도 좀 하고. 한 가지 가, 일단. 그치. 이래, 이런 거 만나도 좀 편하지. 아, 강력하다, 이거. 아, 이게 제일 세네? 아니, 이렇게 하자. 사이어인을 한 번에 죽이자. 어, 약한 평타를 때리고 평타 정도 충분한가 4단 평타를 때리고 얘로 필살 망강살포를 갈겨서 몇 들어갈까? 최고 수치인데 67? 죽은 거 아니야 정도면? 어 죽었나봐. 그렇지. 아, 방어를 7자리로 하자. 끝났잖아? 마음 부서? 그렇지. 야, 오공 너무 센데? 뭔가 좀 내 예상이랑 다른 건가? 아래에 있는 게 공격력인가, 그럼? 위에 있는 게 이게 난수도 있고. 3실 났네? 검색을 좀 해볼까? 님들 잠깐만요. 검색을 좀 해보자. 어, 너무 독고다이로 막 던지지 말고. 어, 드래곤볼 RPG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하는 법 같은 건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에스콤보라도 볼까? 아 리메이크판에 나온 합책이다. 아 같은 유파만데. 고유 유파와 고유의 유파니까 카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거겠죠? 여기 공이라 공방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공이 위고 방이 아래인 것 같아요. 어. 하지 읽는 법 같은 게 개요. 안 나와 있어. 숨은 요소 팁 한번 볼까?
아니, 데미지 그런 걸 카드 보는 걸 모르겠어. 카드. 카드라고 쳐보자, 카드. 드래곤볼 RPG 카드. 설마 이거 한 놈이 나오는 건데 내가 못 본 건가? 잠깐만. 메뉴 없는데 그냥 아예? 능력치. 아니. 줄거리, 콤보, 옵션. 세이브나 해? 아, 몰라. 이동하자. 축가 축가 축가. 아, 이 정도는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레벨 올라서 그런지 확 세졌죠 지금 능력치가. 어, 야, 다 기술이야? 센 거 해야지 그럼. 아, 내 생각에 미치 방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안전하게 하자. 얘부터 죽여 안전하게. 아, 이거 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빛나는 건 다른가 보다. 카드는 같아도 빛나는 건 랜덤인가 보네. 어, 데미지 안 들어오죠. 방어력 맞네 밑에 있는 게. 근데 왜 걔를 때리냐? 아, 죽었구나. 빛나는 게 이제 기술이고. 안전. 안전 제일. 충격파 쏴봐. 너는. 아, 안전 제일. 아이, 안 되네. 아, 이거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아, 이게 더 좋구나. 충격파. 어우, 야, 잘했어. 파일과 무천도사 얻었습니다. 아래 가야겠지? 아래 먼저 가는 게 낫겠지. 아, 이게 안 되네. 바다 거북 이상한 물건 주는 도움이 될까요? 스카우터! 장비 같은 거 있나? 아, 스카우터는 나중에 보자. 아래에 있는 곳으로 가면 상점으로. 카드. 스카우터.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아, 이제 알 수 있는 거 맞아? 뭐 안 나오는데? 아, 별로 센 게 없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방어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좀 갈 길이 머니까. 아, 나오네. 35네. 아, 35밖에 안 됐어, 쟤? 아, 뭐 개쓰레기였네. 괜히 쫄았네. 나무 셀 줄 알았어. 이거 해야겠지? 잠깐만. 되냐 이걸로? 어어, 이걸로 가 그럼. 카드에 짝을 맞추는 게임이다. 2회 실패면 끝이네. 오, 예. 점쟁이 할머니. 랜덤! 아, 야! 오룡오룡이야? 어, 재밌다. 한 번 더 하자. 오! 야, 이게 운빨인 거 보소? 대구리 비싼 거 아니냐? 아, 저거 내가 빠르면 선빵 쳐가지고 죽이기 좋네. 어, 괜찮네. 이동하자. 아, 나 조금만 더 이제 그래, 이제 잡카드를 좀 없애서. 아, 솔직히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 내 지금 전투력이라면은. 아, 방어력이냐 공격력이냐. 아,
상대가 많으니까 방어력 해야겠지? 5로 하자고요. 애들이 깊어로 갑니다. 사이바이맨 3으로 잡을 수 있어? 어, 야, 이거 이제 제트가 있네. 죽일 수 있냐? 죽여. 제발 한 방에 죽여주세요. 많이 강해졌잖아?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어, 8. 방어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아, 용액은 좀 아니죠. 6. 어, 좋아. 강해졌어. 41. 아, 잡았죠? 평타로 잡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래서 빠르겠지? 어. 레벨이 있는데. 어, 짱쎄. 14. 확연하게 느껴진다, 강함이 이제. 강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제일 저렴한. 아, 이거 너무 쓰레기다, 방어력 1인 건. 카드가 이제 필드에서 가는 것도 이어지는 건구나. 센 카드 남겨두는 게 좋네. 아, 너무 이제 게임에 대한 이 적응력이 낮은데.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스카우트 하나만 더 가져가고 싶은데? 필요 없잖아, 이거.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팔아두자. 아, 두 칸짜리 써. 한 칸짜리 써. 그렇지. 아, 이거 안 되네. 그렇게 막 안 되는구나. 아, 방어력 Z인데 이거 쓰기 아깝죠? 네 개 씁시다. 천천히 가자. 아, 공격력 Z인데? 세 개, 33! 33 가. 아, 재밌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근데 이거 한 칸 가네. 아씨. 아, 이거 그냥 쓰자. 어, 방어력 낮은 거. 누가 맞는지 랜덤이잖아. 아, 근데 우리 턴에서 죽이겠지. 우리가 더 빠르겠지. 레벨업을 했는데 데미지로 해야겠구나. 에너지파. 아,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겼다 이거 그냥. 눈에서 광선. 오, 이펙트 좀 봐. 30. 잡았다. 어, 75는 안 된다. 이런 거 써. 이런 거 써, 이런 거, 이런 거. 쓰레기 써. 방울 낮은 거. 아, 방울 7인데? 이거 써. 한번 갔다 와야겠지. 어, 이거 좋다, 이것도. 이것도 좋다. 아, 버릴 카드가 없는데, 이제? 아, 이런 거 쓰자. 그렇지. 카드 잘 펌핑 해놔야지. 야, 1짜리 들어왔네. 제트 씁시다.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 야, 이거 잠깐만, 스킬 없어? 이거 써야 되네. 이 정도면 하나 잡고 가겠지? 아, 나보다 빠르네? 체력이 많으니까. 10. 방어력 높죠? 35. 그렇지. 37. 잡았나? 어, 한 70 정도일 것 같아요. 어, 35고 70이고 이렇게 나뉘어 있겠지. 안전하게 때려. 어, 안전하게 때려. 방어력 높은 거. 아, 이거 그냥 때리자. 어, 망한코 때리고. 좋아. 아, 54. 피했어! 때리는 거. 진짜 낮은 걸로 때리지 뭐. 그렇지! 22 경험치. 아, 좋다. 수련을 하러 가야지. 아, 라데츠가 상대인데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저거 계속 저거 수련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엔 엄청 올려야 돼. 내가 이런 것도 내가 또 이 고통을 감지하는 감은 뛰어나거든요?
얘네가 이거 장난 없어. 축축 가야 돼. 좋은 카드 막 썼다 지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저 정도는 뭐 보자. 다섯 개짜리로 에너지파 때려. 네 개짜리로 입에서 강선. 입에서 강선도 봐야지. 아 선빵 맞았네. 속도가 속도는 있잖아. 능력치가 있잖아. 사이 능치는 있지. 어우 능력치랑 거 봐라. 이거 50밖에 안 되나 본데 능력치가. 하나 피콜로. 설마 없는 거냐? 3개짜리가 좀 많네요. 5개짜리도 있고. 이걸로 하자. 2개짜리는 없고 마크 하나고 그럼 이걸로 해야지. 3개. 5개짜리가 2개고 불짜리가 하나죠. 이걸로 해야 돼. 취소. 30. 야, 잘 먹었다. 다 모공이다. 제트라고? 4 없지. 이거 2개 중에 뭐 넣지? 3짜리 4, 5개 하나. 너무 골고루 돼 있는데 지금? 너무 골고루인데 5개로 해야겠다. 4개짜리 2개. 제트 하나. 아 이걸로 하자 그래도. 하나의 제트? 하나 막해. 5개. 1짜리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왠지? 아 근데 이거 2개 없이네? 네 5개짜리로 해야겠다 이거. 그럼 더 할 수 있는 아이야. 난 믿어. 난 믿어. 됐어! 48! 오! 대박. 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골로 해야지. 골고루 해야지. 아, 네 개를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개로 합시다. 아, 저거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지금. 근데 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6에 마에 7. 6마 7. 없냐? 아 없네? 와 이게 없어 벌써? 아씨 어쩔 수 없네. 아 실수. 그렇지. 아 아, 손오공했다. 아, 뭐 어때? 7 빠져라. 야, 이거 세게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5개. 아니, 5개 또 안 나오겠지? 이걸로 해. 3개. 야, 5. 3개. 이거밖에 없네. 야, 잠깐만. 이걸로 하자. 이거 빼자. 왠지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또 안 나올 거야. 이게 또 안 나올 것 같고. 두 개, 네 개. 이걸 빼야지. 여기 하고 끝. 그래. 사. 재밌는데? 존나 꿀잼이잖아.
보스전에서 쓰면 재밌겠다 저걸. 자, 보스전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가자. 경험치 주는 거. 아, 저 가운데가 해보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피콜로 잘해라 피콜로. 마크는 하나고 실제 없고 77이네? 야 이거 좀 아니지. 1자 4자 없고. 야 이거 좀 아니지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 좀 아니지. 야 이거 너 타이트한 거 아니야 너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어우 싼거 피콜로지? 어 이번에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렇게 두 개라고? 3, 2, 아 너무 이거 야 2 빼. 어 2 빠져. 난 2 안 나와. 4 두 개 Z 하나. 아 아 고민된다. 이거나 이거냐 이거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화자는 또 안 나올 것 같아. 에, 빠져. 그렇지. 이걸로 해. 불안한데? 3자 없지. 1자 없지. 1자 1자 써야지. 깜짝이야. 한 번 더. 어. 한 번 더. 끝. 그렇지. 50에 이제 몰빵하자. 아, 미니게임도 꿀잼이네 이거. 곤란하네. 똑같네. 4에서 빠져야겠지? 아, 너 빠져라. 아, 그만. 어우, 야, 세다. 어우, 세다. 가자. 아, 근데 아직 부족할 것 같은데, 왠지. 어. 근데 세이브는 해. 세이브하고. 어 벌써 이 45분 했었나? 어 이거 너무 겸치 꿀이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1자리 써. 야 거의 최악인데? 이게 좀 아니죠. 이사카드 버리고? 어 골고루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면 소금냐? 7 무조건 이거 해야 되잖아. 옆에 있는 건 뭔가 좀 아까워. 아 거짓말이지. 이 말이 되냐? 아 얘 왜 이래. 50 힘 안 내? 아 이거 적당히 하자. 전투하자 그냥. 어. 오공아 오공아 가자. 끝까지 가자 오공아. 끝까지 가자 오공아. 오공이라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없어. 망함.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가 두 개잖아. 아, 이거 해야지. 아, 너. 7. 잠깐만. 안 돼,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와, 이거 이렇게 간다고? 와, 야, 잠깐만. 아직 한 번 더. 아, 이거 얘 써버리면은 3. 3 들어왔고, 5 들어왔고. 아, 한 번 더. 아니, 잘 생각하자. 넘어가. 있어, 일단 있어. 한 번만 더. 한 번 지지 마. 열 번이야. 어, 두 개야. 이거야, 이거야. 지지마, 지지마, 11번이야. 끝! 96! 어, 만족해. 만족하다, 나는. 카드 안 주잖아, 이거. 어차피 그냥 가자. 아, 뭐 카드 왜 이렇게 약해졌냐, 나. 가는 길에 싸우고 한번 가야겠는데. 소비하고. 그래. 내가 센 놈이랑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주다니. 아니야, 이거 써. 방어력이지. 첫 턴은 무조건 방어력이지. 15. 갈겨! 42. 19. 끝! 아, 너무 이게 몰빵하는 거 아니야, 한 명에? 아, 야, 7. 수준. 3. 그래, 4짜리다. 마강포. 65! 훌륭해. 강하다, 피콜로. 한 가지 가. 이건 좀 아니죠. 아, 이 정도면 평타로 잡겠는데? 아, 너무 좋은 카드를 평타로 날렸나? 7이라고? 8이라고 이거? 맥스라고 맥스? 맥스 7을 1로 가야지. 1, 5 7, 7? 7 가, 어 1, 2, 어 꺼져, 쓰레기 카드야. 아, 야, 이거 자, 야, 그 카드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아, 잠깐만. 3짜리로 일단 첫 턴은 방어지, 그래. 그렇지. 골고루 맞아, 골고루. 아, 에이, 이거 오바죠. 아, 근데, 에, 잘 됐어. 어, 저런 기술을? 기술 태가 예쁘구만. 끝에 있는, 가운데 한 명이 못 쏘지 않았나요? 걔가, 걔인가 보다. 첫 밤아지네. 에너지파. 입에서 빔. 이 정도 카드면은, 어우. 제일 이쁜 것 봐라. 어, 피콜로 가겠는데, 이러다? 제소수는? 진짜로? 피콜로 저거 쓰게 해야겠다. 어, 일자리에다 쓰게 써. 어, 살아야 된다. 맥스에 쓴다. 이걸로 잡아. 어, 잡았네. 난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유, 씨. 아무래도 난수인 거 같은데, 저거는? 야, 이게 뭐냐, 이 카드는. 이게 지옥 카드야. 아, 야, 뭐야, 이게? 없겠다, 이 정도면.
1카드는 쓸 거니까 3카드부터 빼버리자. 1카드로 아 두 칸이었냐? 4카드 써 맥스를 두고 5카드 저건 버려야겠다. 방울 1이면은 쓸 게 안 되지. 상대를 슬로우를 걸어서 민첩을 떨어뜨리는 스킬이 있으면 내가 써보겠는데 좀 그렇네. 잘 쓰자. 했죠 제가 지금 세이브 했고. 가는 길에 싸우더라도 올라가겠죠 정도면. 아, 그 사이어인 생존 사이어인 있어. 야, 한 번에 끝내자. 아 이거 아닌데 세우니까 아껴야 되잖아. 써 중국파. 야 너도 써 중국파. 망한포 써. 이 정도 엄두한테 가면 안 돼. 그치 한 방. 좋은 카드 쓰긴 했지만. 랜덤이니까 방어력 낮고 더 써야겠다. 한번 가볼까? 아 100% 전투냐 설마? 여기는? 아니지? 아 야 잠깐만 이거 좀 그런데? 좋은 카드 방어 둘. 어 좋아요 방어 둘. 아 좀 애매하네 많이. 나보다 빨라. 엑스 펀치. 아 이거 너무 아픈데? 돌아가서 카드 한번 바꿔줘야 되나? 너무 아꼈나봐. 7카드는 그래도 쓸 수 없지. 3카드로 기술 쓰자 에너지파. 아 이거 써. 데미지가 낮다.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아 20은 좀 아니죠. 싸우다가 죽겠어 이러다 다음 길까지 뚫어놔야겠는데. 아 얘는 얘 정도는 상관없을 거야. 아, 에너지볼을 한 방에 잡아. 마광포! 아, 니가 먼저 쏘다니. 당연히 후곡일 줄 알고. 어, 좋아. 아, 뭐야, 50 넘네? 아, 개낭비. 아, 개낭비, 진짜. 돌아갈 건 있으니까. 그치. 오, 야, 새로운 사이어인 이미지 나왔어요? 아, 한 방 컷 내야죠? 아, 자, 이거 아니다. 아, 그렇게 된다고? 방어를 중지해, 그럼. 아, 야, 센데? 센 놈인가 보다. 한 명이기도 하고 54로 안 죽어요 일단은. 방어력 유지했는데도 15나 달았고. 평타 때려잡아. 여기서 뭐 죽겠지 이제는. 양심 있으면 88 평타다 20. 그렇지 5레벨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한번 쉬고 와야겠다. 왜냐면 입구에 싸운 애들이 있었으니까 카운트 많이 소진을 했고. 한자리 카드 막 써. 마지막 전투인데 여기다 만화 뿜고 가야지. 써. 솔직히 저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저거 아니야. 기준을 잡자. 5 이상, 5 이상, 5 이상 공방.
이제 제베맨 정도는 뭐 간지럽다 간지러워. 아니야 광으로 너무 낮아 버려. 1이라고? 7인데? 이거는 내가 이동할 쓰고 방으로 낮으신 분부터 해줍시다. 죽지 않으면야 이제 다음에 회복이니까 상관없죠. 야 세다 세다. 한 칸으로 이동하고 됐다. 근데 이거는 내가 드래곤볼 좋아하니까 재밌게 즐기는 거지 솔직히 게임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드래곤볼을 좋아하니까 약간 그런 거지 솔직히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다. 소모 없이 죽이고 싶은데 가능하면 피세기는 무조건 쓸 거니까 두 개 소진하자. 에너지파로 싸. 에너지파 정도 싸도 되잖아. 넌 이거 쓰고 에이 20 데미지는 오바죠. 72? 레벨업해서 그런지 엄청 세네. 에이 오바죠. 그거는 이제 마무리 데미지니까 이거는 안 좋은 카드 버린다고 생각하자고요. 중력파 때려. 아 쟤 더 빨라. 야 레벨업 한번 하면 드럽게 세지나 보다. 카드로 한번 회복 한번 할까? 이렇게 많이 찼네? 이거 써야지. 아 이거 한 칸 부족하네. 좋아! 카카로트 내 놈에게 실망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일족의 수치다. 죽어라. 건방질 나댔지. 스카우터 없는 게 좀 흠이구만. 메뉴 카드 브리프 박사. 능치 들어가 혹시 네 능치 보이냐? 아니지? 잠깐만. 아 69? 아 많아. 아. 세게 한번 박자고요 우리. 아 이렇게 준다고? 아 방어력 살은 약간 미트미트 할 것 같은데. 방어력 낮은 걸로 하자. 에너지파 일단은 쓰지 말고 에너지파를 써. 너가 써라. 51? 에이 저 오바지. 일부러 방어력 뭐야. 오! 합체 기술 나왔어. 80 딜? 오, 야 대박. 야 보자. 우연히 나왔어. 아. 저 10이랑 5가 뭐지? 근데 이렇게 썼다고. 나 이렇게 안 썼는데? 좀 사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게임 그러면은. 2일이랑 5일, 2일이랑 5일을 찾으면 되네.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센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7짜리 씁시다. 에너지파 데미지 너무 세다 이거 어떡하니. 아 방어력 8짜리 가자. 아, 평타 때리자. 안 되겠다 저거. 33 8 벌써 120딜 넣었어요. 야 뷰티풀 선 됐냐? 아 뷰선이다. 감동적인 데미지인데 내가 성공일 거 아니야? 아, 방어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딜로 넣자. 에너지만 쏘고. 잘 생각하자. 그래 가드 노가드? 아니야 이건 평타 때려야 돼. 14. 야, 너무 센데? 다행이야.
아니 안 다행이야. 죽어버린 거임. 파강포. 야 이거 진다고? 13. 뷰티풀 선데이. 진다고? 마강포. 에. 야, 제법이야.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 줄거리 받고 시작하네요. 근데 이거 무조건 합체기술 써야겠다. 급한대로 문파만 맞춰보자. 아까 했던 구성으로 해서 이거 썼던 것 같거든요. 문파랑 강화 기술 쓰고 이걸로 에네르기팔 썼어. 에네르기팔 쓰고 에네르기팔 쓴다고 이게 되나? 마음강살. 뭐 이게 이제 에? 그치 이게 합책인데 87? 38?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가 베스트인 것 같고 잘 생각하자. 뷰티풀 썬데이만 어떻게든 받아내면 돼. 딜로 일단 딜 꽂고 합체기 쓰면은 제가 못 쓰니까 때려. 33 9 42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무조건 합체기를 써야지 잡는 건가? 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로 쓰자. 마강포 방어도 높죠. 재미 세고. 아, 180 정도 매기지 않았나? 아, 뷰티풀이다. 버텨. 버티긴 했어. 50밖에 안 달았어. 잘 됐는데. 노가드로 한번 때리고. 여기서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싶은데. 다 때려. 10 데미지 맞으면 죽지 않을까? 200 넘어도 방어력이 있으니까 좀 밸런스를 좀. 이거 2번 바뀌면 죽는 사람 나오는데 이제 에너지파 너 맥딜로 끝내자. 제발 끝내줘. 야 뷰티풀? 버틸 수 있냐? 못 버텼어. 아직 한 발 남았다. 야, 피콜로 너무 쓸모없다. 야, 피콜로 안 되겠는데? 성공이지. 너무 이거 안 돼. 야, 쎄. 너무 강해. 돌아가자. 안 되겠는데? 내가 좀 이거 하는 법이 좀 익숙해지거나 카드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솔직히 어떻게 잡았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을 소비한다거나.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뭘 왜 안 나와. 그렇지. 써보자고요. 충격파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방어력 차이도 좀 보고 80 내외인 걸로 보면은 그만 써라. 사이언이 세네. 안 되는데? 저 녀석 때만 되나봐. 라데치 때만 되나보다. 마음가설고 쓰고 너무
쓸모가 없어져. 야, 이거. 목숨을 건 거 라데츠한테만 쓰고 거기서 이제 배워가는 기술인가 봐. 어우. 아, 26. 수련해야겠어. 아, 피콜로. 3, 1. 이거 하면 또 안 나오겠지? 아, 아이씨, 나왔네. 선택지가 없잖아. 4, 7, 4. 1, 2, Z. 이거 해야 되네. 레벨업! 왜 안 돼요? 잠깐만요. 아, 10 남았네? 아, 피콜로가 너무 약해. 이거는 레벨업을 5 이상 해야지 좀 쉬울 것 같은데? 하자. 여러 번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여러 번 할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게 나. 개웃기네. 야, 세졌다. 근데 힘 차이가 이난다. 50 상승폭이도 높네. 방어력이랑 힘이 하나씩 더 올라갔다 얘가. 체력도 훨씬 많은데, 산화도 많은데, 기력도 많고. 야, 오공이 주인공이라는지 세네. 피콜 불쌍한데? 피콜로 영원히 수련해도 오공 수련하면 영원히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야, 없는데? 벌써? 이렇게 하자. 그냥 순서대로 하다가 안 나오면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 문양만 보고 처음에 맞추다가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숫자를 보고 맞추고 숫자를 보고 좀 맞춘 시점에서 뺐어야 되는데 용신. 문양으로 하다가 그냥 숫자로 옮겨 타지. 안녕하세요? 문양으로 맞추다가 문양이 안 나오면은 문양으로 맞추다 문양이 안 나오면은 숫자로 갈아타서 숫자도 안 나왔네요. 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야, 문양이 다 똑같은데 나? 이거 좀 아니죠? 이거 처음부터 다 막혀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 나 카드가 안 바뀌었구나. 내가 있는 카드로 맞추는 거구나. 그렇겠지 뭐. 카드가 다 똑같은. 좋아.
조져버렸다니요. 무슨 그런 못된 말을 쓰십니까? 이쁜 말 써야죠. 아, 나 얘 죽이 싫은데?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다, 이거는.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 세이브. 50이 레벨업하면 내 생각에 무조건 이겨. 레벨을 더 하고 싶네요. 저 RPG 유저로서 레벨링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욕심을 더했다. 일자리 없잖아. 굳이 랩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하고 싶어지는 딱 심리 있지 않습니까? 다음 레벨 다음 어떻게 뚫어내면은 내 생각에는 경험치 더 많이 줄 것 같긴 한데 역시 RPG 유저로서 다음까지 갈 수가 없다. 아, 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딴 거 없으니까 이걸 해야겠지 뭐.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나 회복템도 그렇고 조조 엔딩 볼 때까지 못 썼네. 이따위로 나올 거야 자꾸? 아, 업 좀 시켜줘! 몇이야 대체? 야,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좋은 카드 썼다. 어, 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좀 곤란한데? 아, 이렇게 좋은 것만 적절해서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 이렇게 일을, 맞아요, 그거예요. 여기서 미리 해둬야지 나중에 안 지겹단 말입니다. 아이고, 없다. 큰일 났다. 아, 또냐? 이거 피콜로 좀 업하고, 전투하면 한 번에 딱 끝날 것 같은데? 피콜로. 피콜로 400 남았네? 아직 가도 되겠다? 전투로 레벨업 하는 건 너무 빡세. 그냥 때리자. 이거 솔직히 그냥 때려 잡겠다. 존나 세. 아, 뭐 없나? 진짜? 뭐 활용할 거 없나? 다 해버린 건가? 네, 그만 쓰세요. 네, 그만 쓰시고요. 됐다. 야, 강하다, 오공. 이게 더럽게 세네? 다 먹었나? 여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다시 가볼까? 아, 그러고 나 여기를 안 갔구나! 뭐야, 왜 문자야? 아, 구독 문자야? 구독 문자 왜 이렇게 자주 뜨냐? 구독 확인해보면은 구독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도로 무이거든요? 문자만 보면 구독 막 되는 것 같아, 누가 보면은.
한 명을 끝내고 가자. 그래! 보내버려! 100. 오, 아름답다, 아름다워. 좋은 카드 막 써가지고 그냥 다 잡아버려야지. 일자리밖에 없네? 마광포! 한방 잡아봐. 사이어인도, 어, 그치. 야, 강하다. 레벨 너무 짱이야. 점쟁이 할머니 오료. 두 칸짜리, 좋아요. 한 장씩 맞추면, 런치, 런치, 아래. 그렇지! 어쩔 수 없죠 뭐. 보고 싶을 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 날 때. 어차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게임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요즘 바뀌고 있긴 한데 거기서 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88. 오 세다. 레벨업이 그냥 깡패인데? 자작 살려버리는데? 입에서 빔. 13경치, 아, 경치 너무 쓰레기를 주네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부르마 할머니, 부르마, 아, 이제, 저 노인네 부부 저거. 씨. 이렇게라고? 카드 좀 애매한데? 심각하게, 아, 선두. 아, 오룡아! 왜 처먹니, 그거를. 아, 씨. 뭐야 충격파 솔직히 이제는 어 저것만 아까 실자리만 이 정도 레벨이면은 뭘로 써도 잡을 거 아니야. 어, 그쵸? 강하다? 너무 경험치 안 나온다. 수련이 너무 사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 방 낮은 것도 다 빼버려. 7자리 모으되 7자리 중에서 방어를 4 이상. 아, 런치, 화난 런치, 화난 런치. 이번에 이거, 그치! 나 왜 이렇게 잘 찍냐? 7, 4인데 저거는, 아, 7, 3이라고? 안 써. 아, 비정상해. 런치 금발. 아, 이런 능력이야? 아, 이거 필요 없어. 솔직히 이런 거 안 써, 나. 쓸 줄도 몰라. 어 이거 좋다. 아 오룡 필요 없어. 운에 맡긴다. 그리고 스카우터 좀 사 이씨. 이제 가면 내 생각 이긴다. 카드만 조절해 놓으면 돼 이제. 솔직히 이런 쓰레기 카드 막 버려. 어우 야 맥스 카드 하나 나왔네? 대박이네? 끝났다 이제. 나한테 진짜 뒤졌다 너는. 사나이의 세이브. 4짜리 필요 없죠? 아 건방지게 느껴 나오는 거야? 아 이 정도는 뭐.. 아 맥스 카드 번쩍이지 마. 맥스 카드를 쓸 마음이 아니라고. 아 이거 두 개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가져가. 이거 쓰자. 아 그렇게 반짝이지 마. 다 가져갈 거라고. 아 이거 원래 패미컴으로 팔던 게임 리메이크 한 거예요. 어 카드 좋은 거. 아 야 맥스 카드 하나 더 나온 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야. 도망. 도망 무조건인가? 아 맥스 카드 아니네. 계속 왔네. 아 자 그만 나와. 어 야 이 정도는 상관없지. 쓰레기 카드 버리자 여기서. 아 쓰레기 카드라고 할 만큼 약하진 않네. 충격파. 너는 그냥 쉬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 빼는 게 낫지. 아 저거 뺄 만큼 솔직히 안 좋은 카드 아닌데. 아 니가 빼면 안 돼.
들어온다. 강하다. 그렇지. 그거 빠져야지. 그 카드 빠져야지. 야, ZZ야지. 좋아. 아, 이게 뭐니? 아, 개 쓰레기 카드를 줘버렸네, 아주. 똥오줌을 줘버렸네. 하나는 빼야지 그래도. 이게 5죠? 8이고. 8이었나? 뭐 타러 왔나? 아, 뒤져서 일단 합체기 먼저 갈겨주고요. 우리 문파 어디야? 아, 이거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야. 마의 문파. 어. 간은 볼까? 첫 턴인데? 아, 그냥 갈겨, 세게. 필살기니까 지금 갈겨. 오공 소환! 그치! 갈겨. 졸라 치사하게 갈겨버리겠어. 97. 야, 97. 딜 좀 봐라. 어, 맥스 파워. 에너지파. 맥스 방어력. 입에서 방금. 잘해라, 오공아. 너 레벨 높다. 애매하다. 맥스 파운드 저건 좀 아니지. 오공이 맞아야 돼, 제발. 둘 다 맥스 방어력이긴 한데. 야, 43이라고? 아, 이거 아니죠. 지금 아니죠. 우리 브리프랑 런치 아직도 안 썼네. 런치 써. 오, 야, 대박. 회복 한 번만 하자. 부르마, 피코로 좀 회복해줘. 어, 재밌다, 이거. 이거 써야죠. 어, 가메아메하를 쓰는 거지 않았고, 충파 쓰고. 잘 쓰자. 아, 이거 아니지. 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나. 아, 눈에서 강사. 제발 오공 맞아라, 제발. 야, 맥스 체력 450이었어? 야, 뭐, 괴물이네? 이렇게 셌어? 아, 진짜 그만 때려게 좀. 어, 빈정상하네, 막. 에너지파. 저거, 맥스 체력 저러면 나 어떡하냐? 버텨라, 한번 버텨라. 15. 오공 좀 때려! 남의 그 그만 때리고. 그렇지. 버티죠. 오공 버티죠. 개수 오공 버티죠. 이게 내 턴이랑 그런 관계없이 그냥 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아. 그냥 카드만 많으면 이겨. 개 운빨 게임이야. 아, 개 사기 게임, 파밍 게임이야. 카드 많으면 이겨. 충격파. 이걸로 해라. 망고. 버텨야지. 충격파! 11. 아, 야, 너무 세다, 진짜. 뷰티풀 선데이. 아, 야, 버틸만 해. 이제 없어, 제발. 야, 데미지 저거 뭐야. 방어력이 너무 없다, 카드. 너 그나마 낫겠지? 그리고 염라대왕으로. 아, 염라대왕 아직 쓸 때 아니다, 솔직히. 그건 더 해봐야 알겠네요. 충격파. 아, 이거 좀 빛나줘봐, 제발. 빛나라, 삐리리야. 평타 때려. 21. 나쁘지 않아? 이기겠는데? 어, 20 나쁘지 않아? 어, 살짝 아픈데? 야, 잠깐, 왜 두 번 때려? 사있구나. 아, 야, 뭐야? 그런 게 있어. 염라대왕으로. 가릴 때가 아니다. 아, 오공 죽더라도. 어, 그렇지. 에너지파 쓰고. 25였냐? 마강포.
만화 회복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쉽고 잘 부딪히면 이긴다 진짜로. 26. 그 잘 부딪히면 이겨. 어, 야, 그거 너무 아프다. 야, 뷰티풀이냐? 아, 사로 안 돼. 아, 또 지니? 나 또 줘야 되냐? 때려, 일단 때려, 세게 때려. 절대 못 이기잖아 이러니까. 죽었잖아. 파밍의 시간이다. 아, 이 카드 버려. 내가 마지막에 카드 빡구된 게 너무 컸어.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두 개짜리 들어온 건 진짜 개오바야. 야, 9데미지 이거 뭔데? 아프잖아. 야, 부천도사 있었는데 왜 안 썼냐, 근데? 어, 카드 나빠. 어, 이거 나빠. 나쁜 카드야. 카드 수준. 야, 이게 뭐니? 맥스 카드는 쓸 수 없지. 아, 맞아. 빛나는 거 해야겠구나. 아, 맥카는 안 돼. 어, 평타 때려 그냥. 어. 마왕강살 뽑으면은, 아, 야, 야, 뭐야. 맥카 쓰면 안 되지. 레벨업 하면은 카드 조절 안 해도 그냥 다 작살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빼. 어. 솔직히 저거 쓸 만큼은 아니야. 방으로 사면은 아까 너무 아파서 방으로 사로 쳐맞아서. 그레고리 부르마 어머니 카드. 부르마 엄마. 어, 얘 좋은데. 아, 필요 없는 거잖아. 안 써. 다섯 장 안 써. 아, 이게 뭐니? 데미지 또 좋네. 그래, 마왕강살포 두 번 써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카드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야, 그걸 길다? 이거 하나만 두 시간째 하고 있잖아. 어, 야, 이거 세게 나온다. 평타를 잡고, 얘도 평타다. 이걸 잡자, 마강포. 방을 높아서 사 들어오죠. 레벨을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35니까 35만 넣으면은. 아, 방금 예뻐서 괜찮아. 아, 좋아. 왜 안 죽었어? 야, 맥스 카드 두 개다. 아, 3짜리 쓰자. 수삼은 안 되지. 아, 야, 그런데 쳐맞으면 어떡하니. 뭐, 못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잘 가자. 아, 야. 더 이상 소문 안 돼. 이 정도면은 뭐. 아, 야,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아, 그럼 안 되지. 그렇게 많이 쳐맞았다고? 부른 마 하나만 줘. 아, 이거 너무 좀 과한데? 아, 좋은 것도 잘 안 나오네.
아, 경치원 들어왔어. 안 돼. 야. 됐다. 얘 버티네? 아이씨.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한 번에 쭉 뽑아야 돼. 안 돼. 사이언 잡을까? 어, 괜찮은데 이거. 방울이 낫고 좀 멀리 가는 걸로 한 번에 가자. 저건데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하든 기도해야 된다. 솔직히 죽었다. 회복은 뭐 들어가 시켜도 똑같으니까. 맥스가 두 개니까 뭐 상관없겠지. 자, 일단 부르마로 채우고. 자, 전투. 거북선 인류. 에너지파. 그리고 맥스 파워 망상살포. 야, 대박. 스카우트랑 또 왔었네? 아, 뭐, 나중에서 똑같으니까, 맥스파운 보이니까. 141! 역대급이다. 뷰티부산데, 바로?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는. 고공이다. 아, 많이 아픈데? 메뉴. 카드. 잘 생각하자. 지금 50 걸로는 나왔는데, 마력이 하나다. 일단 런치 쓰고. 아, 이거 맥스 파워 있어서 쓰기 아까운데 솔직히. 일단은 부르마로 회복을 하고, 오공을 회복하고, 브리프 박사 쓰고, 스카우터 쓰고. 카운팅 안 했으니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마거든요. 그리고 맥스 파워가 지금 저건데, 저럼 이렇게 하자. 염라 대왕이 마를 올려주고 노가드로 달려. 어, 한 번 정도 노가드로 가도 돼. 아, 맞다. 메뉴. 카드. 부르마 엄마. 망강살 올려야죠. 이걸로. 1부족해. 푸알. 됐어. 전투. 매뉴얼. 50. 에너지파. 콜로 망강살포 두번 잡채기 소환. 50 소환술 둘다 맥스예요. 더 세겠지. 141. 아, 맥스가 적은가 보다. 282.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죽었어. 나 맥스 파워로 에너지만 쓰고. 나는 그냥 방어하면서 그냥 때려. 160밖에 안 남았는데 이기겠지. 40. 15. 골고루 예쁘게 맞았어. 야, 두 번 때리는 거 아니지, 그것도 한 놈한테. 한 손파. 잘 생각해보자. 일단 런치를 써서. 풀파워업 시켜주고. 어, 잘 올랐어. 보르마로 50. 무천도사로 피콜로.
아 이런 100%지 솔직히 이러고서 지면은 씨 게임이냐. 이렇게 템을 꼬라박았는데 에너지파 너는 그냥 평타 때려라. 뭐, 네가 뭘 하겠냐. 이거 때려. 안정감 있게. 아 거북선유가 아니라 신인가? 신? 이 문양이? 그러고 보니까 야 버틸만해. 아 뷰티풀이다. 아 버틸만해. 방어력 짱 높아. 버틸만해. 예쁘게 좀 써보자. 어 광선 솔직히 이거 잡았다. 끝났다. 맥스 파워야. 끝났어. 그렇지. 라데츠 놈 이거 건방진 녀석. 브리브 나 아직 썼나요? 썼나보다. 450인거 보니까 피콜로 6 신님 할아버지. 설마 내가. 그렇지 이게 주인공 파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모두 먼 우주에 있는 더 강한 동력에 통신되고 있었다. 내 복수라러 올 것이다. 이 게임 스토리에서는 처음부터 오기로 한 예정이었죠. 1년 후다. 드래곤볼은 3, 4, 6, 6, 3개. 베지터 젊은 것 봐. 젊은 게 아니라 어린데? 베지터는 저 때도 20대 아니었나요? 20대 후반 아니었어요? 아닌가? 처음부터? 지구를 제2의 혹성 베지터로 만든다. 전멸시켜버리겠어. 어 근데 드래곤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구를 그냥 차지하러 간다 그러네요. 무서운 적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다시 지구에서는 신님이 지상으로 와 있었다. 어 이번에는 신이 지상으로 왔어요. 거기서는 시체만 순간이동했는데 오공 너를 개왕님 아래로 보내서 수행을 받게 하겠다. 개왕님은 전 우주의 신의 정점에 위치하고 계신 분. 마지막 희망인 것이지. 정말 지구에서 말하네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차례대로 염라대왕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 녀석을 개왕님께 수행받으러 가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녀석인데 좋아. 가고 싶다면은 개왕님이 계신 곳에 가도록 해라. 안내인을 불러줄 테니 저쪽을 기다리게. 오... 뱀의 길인가? 어디서 끊어질지 궁금하다. 어디까지 강하게 될 것인가. 지구의 운명은 손오공에 달려있다. 지구에 또 다른 악의 그림자가 있었다. 300년 전 신에게 반항하다 패배한 가리크의 아들 가리크 주니어네? 야 가리크 주니어 스토리가 나오네? 이게 추가된 건가 보다.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었다. 찾아오도록 해라. 아... 가리크의 부하 상인방은 각각 드래곤볼을 얻기 위해 지상으로 향했다. 야 멤버 빵빵한 것 봐. 피콜로, 오반, 크리링, 야모짜, 천진반, 차오즈까지 있어. 차오즈도 있군요. 여섯 6인파지네? 새로운 적에 나타난 가리크에 대항하기 위해 오공의 동료들은 가리크에 모여들고 있었다. 지구를 지킨 제트 전수들이요. 죽은 오공을 살려내기 위해 드래곤볼을 모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남은 드래곤볼 4개. 그러나 우리처럼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는 무리가 있으니 세계정보를 꾸미는 가리크다. 아... 이제 이게 다르네. 가리크가 원래는 불사신이 된 다음에 갇히잖아요. 무슨 지옥의 색인가 어디 무슨 거울 속 같은 이상한데 갇히잖아요. 용암 있는 거울 속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드래곤볼을 못 모으면은 가리크가 소원을 잃어버리면은 오공이 부활을 못하니까 게임이 그냥 끝나네. 야... 잘 짰는데 스토리? 드래곤볼을 녀석에게 넘기면 안 돼. 카린탑에 북쪽, 동쪽, 서쪽 세 방에 드래곤볼이 있을 거야. 걔가 다 찾게 한 다음 죽이면 되잖아. 흩어진다니 여기서. 당연히 피콜로지, 삐꼬로. 저렇게 보낸다고? 아, 이건 좀 아니죠. 천진반. 다음은 천진반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지금 기준은? 이제 크리링이 그...
최고 장로한테 잠재능력 해방하기 전까진 그래도 천진바이자에 세지 않을까요? 그죠? 아 이렇게 콤비라고? 아 싫어 오반이지 그럼 무조건 이게 어울리겠다? 아 이렇게 둘이라고? 난 아 차오즈가 너무 짐덩인데 이 쓰레기 천차 크리링 야무짜 오케이 야 딱 내 취향으로 나왔는데 얘가 글씨가 깨져있냐? 부탁한다 능력치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보면서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오공은 계양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했다 1년 후 더욱 강한 사이어인이 온다 빨리 강해져야 된다 서둘러라 오공 오 이렇게야? 여기까지 하죠? 어 재밌네요 되게 재밌다 오공 많이 세져야겠는데 이거 이기려면은 야 근데 너무 세서 라데치가 이거 반칙이야 스토리 진행하면서 라데치 이상 스펙까지 만들겠죠 꼴을 보니까 좀 많이 먼데? 좀 많이 먼데? 야 아무리 스펙 올린다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유튜브는 유튜브 음원 저작권이 안 걸린다면 근데 안 걸릴 것 같아요 기존 게임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뿅 게임부터 끌 뻔했어.